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아, 그동안에는 정말 11월 달 날씨답지 않게 참 햇빛도 많이 나고 참으로 따뜻했던 날씨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조금 집안일로 바쁜 일이 있어갖고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봤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그냥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옥상 아이들이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도 계속 노숙을 시켰어요. 날씨가 거의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올라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들여놓으려고 녹각지를 다 미리 살충제를 쳐둔 상태였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가 지금 깍지벌레가 생겼네요. 예, 녹각지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 녹각지를 많이 뿌려준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깍지벌레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예방이 안 되는 듯 해서 좀 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강력한 그 천연 살충제를 좀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보고 효과도 상당한 것 같아갖고 요 깍지벌레에다가 네, 뿌려주고 또 이제 요 아이들도 오늘 이제 저녁부터는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녹각지를 뿌려줘도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안으로 들여놓기 전에 이제 바람도 안 불고 햇볕도 안 받으면 응애 진딧물 아니면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깍지벌레도 죽이고 또 다른 아이들은 깍지벌레들을 네,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력한 천연 살충제인데 준비물이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깍지벌레를 소주로 많이 죽이셔갖고 저는 소주를 한번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주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집에 있는 치약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죽염 치약도 좋고 메디한 치약도 좋고 치약은 아무거나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약을 소주 한컵 정도 여기다가 제가 지금 덜어놨어요. 뭐 흰색 치약도 되고 뭐 죽염 치약도 되고 그 소주 한 컵으로 해서 물에다 녹여줘야 돼요, 일단은. 네, 물에다 일단 녹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컵 지금 부어놓은 상태고요. 네, 물을 좀 가지고 와서 녹여보겠습니다. 아, 치약에 이렇게 물을 부었더니 예, 거품이 있네요. 역시 치약에는 여러 가지 살충제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살균제, 살충제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주와 함께 쓰면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녹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녹인 다음에 소주를 5컵을 버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거를 쫙쫙쫙 뿌리면 모든 진드물, 응애, 뭐 초파리, 하루살이 뭐 이런 것들이 근접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게 바로 싸주면 바로 죽더라고요. 제가 지금 벌레가 없어서 바로 싸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약을 소주컵 한컵 녹인 거고요. 소주컵으로 5컵을 또 부어 보겠습니다. 소주 이게 참이슬 그냥 저는 오리지널 좀센걸 가져왔어요. 요거를 5컵을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컵 부었고요. 컵세컵 부어줍니다. 부어주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강력한 살균 살충제가 되겠죠. 요거의 원료는 소주 5컵과 네, 치약 5컵이에요. 여기 저는 이렇게 거품이 생기네요. 이게 치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분무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분무기에다가 녹아주고 한번 요 깍지벌레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여기다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분무기에다 이제 부을 때 보니까 흰색이네요, 거의. 분무기에 부어가지고, 심한 깍지벌레 있잖아요. 요런 건 이렇게 분사를 해주고, 1시간, 30분이나 1시간 후에, 네, 요거를 물로 씻어주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깍지벌레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다한 다음에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씻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뿌리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몇번더 뿌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거 로즈법사는 완전히 제가 다 이렇게 뿌려줬고요. 치약과 소주로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이거는 물로 뿌리까지 다 씻어서 다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 흙도 다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3번 정도 더요 약을 쳐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오늘 저녁부터 며칠 동안 비가 오더라고요. 옥상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물을 좀줄 때가 됐어요. 약간 잎들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물 주기 전에 이렇게 깍지벌레나 그런 것이 직접 있는 것은 물을 타지 않고 강력하게 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들은 조금 너무 이제 강력하다 보면 너무 강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좀 물을 타서요. 제가 예방 차원에서 요 다른 아이들까지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래요. 3일간.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금씩 한 번씩 뿌려주겠습니다. 국가 옆에 날아다니던 그 초파리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뿌려줬거든요. 밑에다도. 그랬더니 그냥 바로 죽었어요. 이 아이도 뿌려볼게요, 요거. 아, 이거 내려갔네. 요렇게 바로 즉사하는데, 이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니까 몇 번씩 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쟤는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더 뿌려줍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일간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물든 아이들, 물도 좀 먹게 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조금씩 뿌려줍니다. 한번 여러분도 요 소주와 치약으로 사용을 하셔갖고 강력한 소주와 치약 하셔가지고 강력한 살충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이제 겨울에 이렇게 이제 들여놓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깍지벌레는 거의 안 꼈었는데 지금 요것도 약간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깍지벌레 좀 뿌려주고요. 흙매와 강력히 해주고요. 이건 깍지벌레 거의 다 없어졌는데 흙매와는 이렇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 다른 다육이들은 이렇게 초강력 살충제로 이렇게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다 뿌려줬고요. 아, 비보약.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보약을 좀 먹은 다음에 네, 내일 들여놓을 생각이고요. 요거는 지금 깍지벌레가 아주 많이 껴가지고 지금 오늘 요 소주, 치약, 그 살충제를 아주 많이 뿌려줬거든요. 요거 이따 1시간 후에 제가 모두 뿌리째 뽑아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요거는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예쁘게 다시 심은 모습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요 초강력 살충제 아, 진짜 이거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저 노깍지를 쓰기보다는 네, 가성비 아주 좋은 소주와 치약으로 만든 요 살충제를 앞으로 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비가 오니까 요거는 이제 다 씻겨져 내려갈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아주 초강력 살충제, 치약과 소주로 만든 초강력 살충제를 여러분께 선보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